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OIT 항균 필터 사건이 발생하면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최근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안전 기준과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제품에는 어떤 위해 물질이 들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 화학제품 TF 류필무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환경부에서 최근 이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그 대상이 됐는지요? 예, 최근 생활화학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살생물질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네. 그 살생물질이라고 하면 주로 해충 세균을 제거하거나 후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도로 미생물을 말하는데요. 네. 생활화학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의 사용 실태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등 19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서 어떤 물질들이 검출됐습니까? 예, 조사 대상 제품에는 DDAC, OIT, 그 CMIT, MIT 등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품목별로는 세정제에 497종, 방향제에 374종, 탈취제에 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한 킴벌리의 스카트 왓치맨 방향제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위해 우려 수준인 24.9%를 약두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한빛화학의 이지오뱅 강력 세정제의 경우에는 그 에탄올 아민이 위해 우려 수준인 0.25%를 1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또한 그 랜디 오션, 성진캠, 아주 실업에서 생산한 4개 제품에서는 그 가습기에서 사용되었던 그 CMIT, MIT를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전 기준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도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733종의 살생물질이 쓰였다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이 위해성 평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그 위해성 평가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위험 물질이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이로 인해 그 유해한 영향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를 예측하는 과정으로서 그 통상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 물질의 독성 정보와 그 해당 물질에 사람이 노출되는 경로,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 따라서 이번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의 경우에는 살생물질이 주로 호흡 기관을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그 국내적으로 호흡 독성 자료가 확보된 55종의 살생물질을 대상으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살생물질이라는 게 결국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독하다 보니까 지나치면 우리 몸에도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예, 그 살생물질은 소독, 항균, 방부 등의 그 제품 기능을 발휘하도록 사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네.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더라도 그 사용법을 어기거나 노출 한계량을 넘어서면 우리 건강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에탄올 아민, 과산화수소, DDAC, CMIT, MIT로 알려진 살생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살생물질의 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흡입 시에는 호흡기 계통의 염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또 이런 걸 본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예,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거, 교환, 환불 등의 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또한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해당 제품이 진열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만약에 해당 제품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환경부나 한국환경산업위원회로 신고를 하여 주시고 소비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해당 기업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교환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한 위해성 평가를 결과를 바탕으로 그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 우려 제품 안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네, 물론 정부의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들이 위해 우려 제품인지도 어떤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세정제, 합성세제, 방향제 등 15개 품목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위해 우려 제품의 포장 겉면에는 그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해 우려 제품 23,216개 전체의 목록과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의 성분, 함량 등의 안전 정보는 지난 1월 11일부터 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그 홈페이지 주소로는 ecolife.me.go.kr에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위해우려 제품을 더욱더 늘리고 또 표시 기준도 높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30일부터 위해우려 제품 안전기준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했는데요. 먼저 살생물질, 유해약 물질의 노출 위험이 높은 다림질 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3개 품목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살생물질이나 유해약 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 물질이 그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 함유량 등을 제품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형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그 CMIT, MIT의 경우에는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스프레형 제품과 모든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향후 올해는 이 생활 화학 제품들에 대한 관리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올 상반기까지 공산품, 전기용품 중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실내용 바닥재, 가죽 소파, 전기 담요 등 13개 품목과 눈 스프레이와 같이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네. 위해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해가 높은 제품은 계속하여 해수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 제품은 시장에 사전에 진입되지 않도록 생활화학 제품인 살생물질 안전관리법을 금년 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아직도 높은 상황인 만큼 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류필무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